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소방 기본법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이제 화면 보시면서 설명드릴게요. 자, 2장에 이제 기본법이고요. 자, 제1조 목적이 나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법을 갖다 공부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목적이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이런 것들이니까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1번. 화재를 갖다 예방, 경계하거나 진압을 한다. 이게 주가 되는 거 뭐예요? 그러니까 주가 되는 거? 예방이 주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게 안 됐을 때는 이제 경계. 자, 경계란 것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막는 겁니다. 자, 막은 다음에 그때 뭐예요? 화재를 진압을 해야 되겠죠? 자, 진압을 해서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에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 무슨 활동을? 구급 활동을 통해서 이제 궁극적인 것은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자, 여기에 목적이 있다. 자, 그러면서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기본 목적으로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소방기본법의 목적이고요. 자, 이걸 통해서 세부적으로 파생되는 것들이, 자, 기본적인 뒤쪽에 나오는, 우리가 이제 쓰는 것이 5분법을 갖다 적용하잖아요. 법규가. 자, 여기는 이제 소방기본법인데, 소방기본법에, 우리가 소방을 해야 되는 이유가 다 명시가 되어 있어요.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들어간 것이 뭐냐? 바로 소방시설법이죠. 소방시설법. 요거는 이제 줄여서 얘기한 거고, 좀 길게 얘기하면은 이제 화재, 예방, 그 다음에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 법률을 이제 너무 길기 때문에 줄여서 이제 소방시설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소방시설 공사업법이 있어요. 자, 그리고 위험물 안전관리법이 있죠. 자, 여기까지가 옛날에는 이제 사분법이라고 했다고요. 사분법. 자, 그러다가 하나가 더 추가가 됐죠. 자, 바로 다중이용업소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이 되면서, 자, 우리가 5분법이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것들이 이제 시험 범위에 다 들어가는 그 부분인데, 소방하는 이유가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어디에? 기본법에 명시가 되어 있고요. 기본법에. 그리고, 자, 시설법 말 그대로 건축물 갖다 지고서 설치, 유지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기준이 여기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소방시설 공사니까 설계할 때, 감리할 때, 시공할 때, 방염 처리할 때, 어떤 방법을 통해서 법적 기준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위험물 관리는 어떻게 할 거고, 그 중에서도 사람이 많은 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에 대해서는 어떤 법으로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되는지를 명시를 여기에 해놨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것들을 다 배우는데 가장 중요한 목적은 여기 있는 겁니다. 화재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자, 그게 안될 때는 경계하고요, 진압을 하고. 자, 그러면서 재해, 재난 이걸 통해서 구조, 구급활동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야?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갖다 보호하면서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 아주 중요한 그런 목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 정의. 첫 번째. 소방 대상물이라는 게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공부하면서 소방 대상물이 뭔지는 알고는 들어가셔야 되니까, 자, 첫 번째 건축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이 존재하겠죠? 자, 선박이에요. 근데 항구에 배워둔 선박만 해당이 된다. 여기는 뭐냐면, 해상에 떠다니는 선박은 위치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이거를 소방 대상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박 중인 거, 또 건조 중인 거, 그 다음에 살리며, 자, 그 밖에 인공 구조물 또는 물건을 소방 대상물로 본다, 이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공부할 때, 뭐가 있냐면, 특정 소방 대상물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럼 얘는 뭐야? 소방 대상물 중에서 소방시설이 추가로 설치가 되는 것들을 특정 소방 대상물이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쓰면은 뭐야? 소방시설이 설치가 되는 거를
특정 소방대상물. 그래서 전체로 보면 이만큼이 뭐예요? 소방대상물이라면 그중에서 소방시설 들어간 거 여기 있겠죠? 여기가 예, 특정 소방대상물이 들어가는 거고요. 소방시설 설치되는 게 그중에서도 특별히 소방안전관리가 필요한 대상물이 있어요. 그게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나중에 나오겠지만 특급, 1급, 2급, 3급까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소방대상물 중에서 특정 소방대상물이 있고 그 중에서도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라는 것이 또 별도로 있다는 거죠. 이렇게 대상물이 자 크게 몇 가지로?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일단 여기서는 항구에 메어든 선박만 해당이 된다는 거. 자, 그거는 이제 좀 알아두시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관계 지역에 관한 게 나옵니다. 자, 이거는 소방 대상물이 있는 주변의 지역, 이웃한 지역을 관계 지역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가 필요한 거? 화재 예방, 경계 진압 구조, 구급 활동에 필요한 지역을 자, 뭐라 한다? 관계 지역을 한다. 자, 그다음에 관계인 나옵니다. 건물주, 소유자죠? 그 다음에 관리자, 안전관리자, 그리고 점유자. 자, 점유자는 누구예요? 세입자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니까 기본적으로 관계인이라는 거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소방본부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디? 시, 도에서 화재, 예방, 경계, 진압, 조사 및 구조, 구급 활동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장을 소방본부장이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컨트롤 룸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우리가 볼까요? 자, 행정안전부 밑에 산하에 자 뭐가 있습니까? 소방청이 있잖아요. 직할로 그렇죠? 자 소방청 밑에 자 시도에 뭘 갖다 두게 있어요? 소방본부를 두게 되어 있고 그 밑에 관할 소방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 그 밑에 뭐가 있다? 119 안전센터가 이렇게 있잖아요. 자, 컨트롤러. 그러면 이 소방본부부터 센터까지는 누구의? 바로 시도지사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 거죠.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짜주면은 이거는 뭐야? 자, 중앙행정이죠? 보관이고요. 자, 요거 밑에는 이제 뭡니까? 자, 바로 지방행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나눠지는 겁니다. 그래서 시, 도에서 화재 예방, 경계, 진압, 구조, 구급 활동을 담당하는 부서가 소방본부고 자, 고의 장을 갖다가 소방본부장이라 한다. 이렇게 자,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소방대가 있습니다. 자, 소방대의 역할은 화재를 진압을 하고 그 다음에 재난, 재해, 그 밖에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구조 구급 활동을 통해서 조직된 조직을 갖다가 뭘 한다? 소방대를 한다. 그래서 소방대는 공무원, 의무, 의용 소방대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여기서 요 공무원하고 의무 소방원은 소방 활동을 하다는 거고 업무를 담당하고요. 그 다음에 의용 소방대원은 소방 활동 자, 업무를 뭐 하는? 보조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겠죠. 자, 어쨌든 소방대 조직은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소방대를 이끄는 사람을 누구라 한다? 소방대장이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제3조 소방기관의 설치입니다. 자, 동그라미 1번인데 우리가 법을 갖다 보면은 이제 뭐가 나옵니까? 자, 조가 나오고요. 몇 조. 그다음에 자, 동그라미 1번 나오 이게 항이에요. 항. 그 밑에 숫자 1, 2, 3, 4 이렇게 가는 게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은 뭐라고 하냐? 호라고 합니다. 호. 그다음에 그 밑에 가, 나, 다, 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목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조, 항, 호, 목. 이렇게 구분이 되니까 자, 앞으로 이제 보시면은, 아, 동그라미 1번 써있는, 아, 요거 1항이구나. 동그라미 2가 써있으면 2항이구나. 숫자 1이 써있으면 1호, 2호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럼 3조의 제1항은 뭐예요? 소방 업무가 뭐냐? 그걸 명시해 놓은 거죠. 화재 예방 경계 진압 조사, 소방 안전 교육, 공부와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에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 구급의 업무를 소방 업무나 한다. 자, 요걸 갖다 수행하는 소방 기관 설치 필요한 상황은 자, 누가 정합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자, 우리가 이제 법규 갖다 보시다 보면은 법률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법률 시행령이 있고요. 그리고 법률에 따른 이제 시행 규칙이 또 나옵니다. 그럼 이제 법률은 어디서? 이제 국회에서 자, 입법을 통해서 법률을 제정을 하고요. 그럼 이제 법률이 나오면은 이제 그를 행정적으로 우리가 일을 수행을 해야 되니까 자, 이거는 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죠. 대통령이 뭘 통해서? 이제 국무회의를 통해서 시행령을 선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요게 시행령이 구성이 되면 이제 전부 다 얼른 이제 가난 행정부서로 이관이 되니까. 자, 우리가 필요한 것은 뭐야? 행정안전부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자, 행정안전부령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정할 거는 기본적으로 어디서? 대통령을 정하고요. 그 다음에 행정부서별로 행정부서별로 보니까 좀 작은 거, 그러니까 저로 어디? 지방행정, 시도별로 해야 될 거. 자, 그런 것들은 행정안전부령에서 정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보면 소방기관에 설치 필요한 사항은 이제 뭐야?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디다 설립할 거냐 나타나기 때문에 자, 이거는 뭐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요. 자, 2항. 소방본부장 또는 서장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다. 자, 요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소방 공무원을 자, 뭐로? 이제 지방 공무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특징이. 자, 4번의 4조입니다. 아, 119 종합 상황실의 설치와 운영. 자, 1항 소방청장 본부장 서장은 종합 상황실을 설치 운영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소방서에서 얼로 소방본부로 보고가고요. 소방본부에서 얼로 넘어갑니까? 소방청장으로 소방청에 넘어가고요. 소방청에서 정리해가지고 얼로 행안부로 올라가고 행안부로 얼로 국무총리한테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종합상실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로 정한다. 왜? 자, 이게 관할 시도마다 소방서의 수량이 다르죠.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도 같은 경우는 소방서가 자, 네 개 있고, 어떤 도 같은 경우는 뭐 두 개 있고, 어떤 시는 하나 있고, 어떤 시는 두 개 있고, 어떤 시는 세 개 있고, 이런 식으로 달라지니까, 자, 그런 것들을 뭐마다 시, 도의 상황을 갖다 보고서 이렇게 설치 운영을 한다는 얘기죠. 자, 5번에 제5조, 소방 박물관 등의 설립과 운영입니다. 소방 박물관은 뭐야? 소방의 역사를 나타냈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소방 체험은요, 소방시설에 관련된 체험을 할 수 있는 학습관이에요. 자, 그러면 체험관은 시도마다 다 존재하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시도지사가 설립 운영권이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설립에 운영 필요한 사항은 자, 누가 정한다?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소방체험관은 이제 시도의 조례로 정하고 소방박물관은 이제 누가 행정안전부로 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 관계를 좀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관련 규정은 행정안전부령, 여기는 시도의 조례를 정한다. 자, 6번에 제6조 소방 업무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시행 이렇게 되는데, 자, 1항에 보면은 소방 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은 자, 누가요? 소방청장이 몇 년마다? 5년마다 수립 시행합니다. 그 다음에 시도지사는 종합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계획을 매년 수립해서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된다. 완전히 알아두시고 7번 제8조 소방력의 기준에서 소방력이라는 것은 인력과 장비를 얘기하는 거죠. 자, 소방기관이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력과 장비 등 소방력에 대한 기준은 행정안전부 정한다. 그러니까 뭐마다 시도마다 다르잖아요. 인력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대통령이 정하는 게 아니고 뭘 정한다고요? 행정안전부라고 정한다. 자, 2항 시도지사는
관할구역의 소방력을 확충하기 위해서 필요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한다. 3학년 소방장비의 분류, 표준화와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마찬가지로 자 이거는 지방행정 부서별로 다른 거기 때문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도 같은 경우는 장비가 최신이고요. 어떤 시도 같은 경우는 돈이 없으니까 예산이 없으니까 장비가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고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이 이런 기준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8번의 구조입니다. 소방 장비 등에 대한 국고보조 있어요. 자, 국가가 장비 구입 등 시도의 소방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자, 보조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보조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 보유율은 자, 중앙에서 담당해야 되기 때문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 9번에 10조. 소방 용수 시설의 설치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자, 1항. 시, 도지사는 소방 용수 시설의 종류는 소화전, 급수탑, 저수재예요. 자, 요거를 소방 용수 시설에 한다. 세 가지를. 자, 요거를 설치하고 유지 관리해야 된다. 누가요? 시, 도지사가 하는 겁니다. 자, 다만, 수도법에 따라서 소화전을 설치하는 누가? 일반 수도업자가 관할 서장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 소화전을 설치해야 되며 설치 사실을 관할 서장에게 통지하고 그 소화전을 유지 관리해야 된다. 자, 그 기본적으로 뭐예요? 기본적으로 소방용설 소화전은 시 도지사가 설치하고 유지 관리해 줘야 되는데 다만 수도법에 따라서 소화전을 설치할 때는 설치한 사람이 네가 유지 관리해 줘야 되는 얘기죠. 그래서 요것도 이제 보기로 많이 나왔던 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소방유설 설치의 기준은 행정안전부로 정한다. 이것도 누가? 시 도지사가 하는 거기 때문에 시 도별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안전문형으로 정할 수밖에 없다. 자, 10번의 제11조 소방 업무의 응원입니다. 자, 앞쪽에 소방 업무에 대한 이제 정의가 있었잖아요. 화재를 예방, 경계, 진압, 구조, 구급 활동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는 것이 소방 업무입니다. 그러면 소방 본부장이나 서장은 소방 활동할 때 긴급한 경우에는 이웃한 소방 본부장 또는 서장에게 응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자, 우리 시도에서 대형 그 불이 화재 발생이 됐습니다. 대형 화재가. 자, 그럼 우리 인력만은 힘드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이웃한 지역에 응원 요청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두 번째. 파견된 소방대원은 자, 응원을 요청한 소방 본부장 또는 서장의 지휘에 따라야 된다.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부른 사람들이 더 지역을 잘 알고 그렇기 때문에 현장상 더 잘 알 수 있으니까 그 사람들의 지휘를 따르는 것이 맞다 이런 얘기예요. 자, 세 번째, 응원을 요청한 경우를 대비해서 출동 대상 지역 규모와 필요한 경비의 부담 등 자, 필요한 사항을 이웃하는 시 도지사와 협의하여 미리 규약으로 정해야 된다. 자, 요즘에 나오는 이제 법규의 유형은요 어떻게 나냐면 지문이 간단간단 나오지 않고요. 전체도 좀 길게 나오고요. 전반적인 이해들을 요하는 이런 유형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좀 당부드릴 거는 어떻게 되냐면 법령 전체를 이제 법제처 가셔가지고 한번 다운받아서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는 것을 이제 권해드려요. 그러면 우리가 외워야 될 게 있고요. 한번 읽어보면 아하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가 가는 것도 많아요. 법규 조항에. 그래서 외울 거는 외우시되 전체적으로 이해를 요하는 것들은 전체 문장을 보셔야 이렇게 맥락이 파악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법규에서 어렵지 않게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게 자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만이 높은 점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법규는 한 번 정도는 정독을 하셔야 된다. 그 말씀 드려요. 자, 제11조의입니다. 소방력의 동안. 각 시도지사에게 행정안전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소방력, 장비 인력을 동원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누가요? 소방청장이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동원 요청받은 시도지사는 정당한 소유 없이 요청을 거절하면 안 된다. 그렇죠? 자, 3항입니다. 소방청장은 동원된 소방력을 화재, 재난, 재해 등이 발생한 지역에 자, 지원, 파견해 줄 것을 요청하거나 필요한 경우에 직접 소방대를 편성해서
화재 진압 및 인명 구조 등 소방에 필요한 활동을 하게 있다.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꾸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 누가 지휘하는 겁니까? 소방청장이 직접 지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배울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야 이거? 자, 시도에서 시도입니다. 그러면 소방력을 동원할 걸 요청할 수 있다는 거니까 자, 시도 시도 간의 내변이면은 이게 서로 요청이 껄끄러. 그러다 보니까 어디서 중앙에서 지금 여기에 이제 문제가 생겼으니까 자, 당신 시도에서 자, 장비를 좀 지원해 줘라. 자, 이렇게 요청할 수 있는 거죠. 자, 사항입니다. 동원된 소방 대원이 다른 시도에 파견 지원되어 소방 활동을 수행할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는 자, 뭐 한다는 거예요? 지원을 요청하는 관할하는 본부장 또는 서장의 지휘에 따라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다만요, 소방청장이 소방대를 직접 편성해서 소방활동할 때는 소방청장의 지휘에 따라야 된다. 그러니까, 요런 이제 전체적인 내용은 한번 쭉 읽어보시란 얘기입니다. 이게, 기사하고 관리사하고 출제되는 게 좀 다른 게 뭐냐면, 기사 같은 경우는 그전에도 보면은 단답형, 짧게 짧게 이렇게 나왔다가, 최근에는요, 지문이 좀 길어졌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해를 요구한 쪽으로 이렇게 많이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귀 공부할 때는, 들으면 이해 위주로 공부를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자, 12, 제12조입니다. 화재 예방 조치. 자, 제1항, 소방본부장이나 서장입니다. 지금 가만히 보시면요, 소방서장 단독, 소방본부장 단독 이게 아니야. 자, 어떻게 합니까? 같이 가는 겁니다. 본부장이나 서장이나 거의 같이 간다는 얘기야. 한 세트로. 그러니까 고관이 알아두시고요. 자,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한 사람이나 소활동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물건의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에게 다음 각호의 명령을 할 수 있다. 누가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자, 첫 번째, 불장난, 모닥불, 흡연, 화기 취급 이런 거 있죠? 두 번째, 타고나온 불, 화기했을 때 우려는 재해 처리. 그리고 세 번째, 함부로 버리거나 그 정도 위험물, 그 밖에 불에 탈 수 있는 물건을 옮기거나 치우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가 있다. 자, 제2항입니다. 본부장이나 서장은요, 위험물 또는 물건의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가 주소와 성명을 알 수 있어서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없을 때는, 자, 누구라 하여금, 공무원 하여금 그 위험물을 치우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내 게가 아니고 주인이 파악이 안 됐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를 게시판에 공고하고 보관했다가 나중에 매각이나 폐기하는 이런 이제 절차를 따라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사망에 보면은 본부장이나 서장은 옮기거나 치운 위험물을 자, 보관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사항입니다. 위험물 또는 물건을 보관하는 경우는 그 날부터 며칠 내 14일 이내까지 자, 14일 동안이죠. 본부 또는 소방서의 게시판에 사실을 공고해야 된다. 자, 그럼 뭐예요? 내가 오늘 위험물 치웠어요. 그럼 오늘부터 며칠 동안 14일 동안은 게시판에 공고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3번, 제13조입니다. 화재 경계지구의 지정. 이렇게 했는데, 자, 여기 보면요, 시 도지사가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 그러여금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요거를 화재 경계지구라 한다. 정의죠. 누가? 시 도지사가. 왜요? 시장이 시장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잖아요. 그죠? 목조건축물이 밀집 지역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공장 창고 밀집 지역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누가 하는 겁니까? 시 도지사가 하는 거예요. 위험물의 저장 처리 시설 밀집 지역, 석유화학 제품 생산 산업 단지, 소방 시설, 용수 시설 출동로가 없는 지역. 자, 그다음에 화재 경계 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요게 화재 경계지구 지정 대상이고요. 자, 누가 합니까? 시 도지사가 합니다. 자, 2항. 시 도지사가 화재 경계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화재 경계지구로 지정하지 않는 경우에, 예를 보니까 어떤 전통시장이 있는데 지정을 안 했어요. 그럼 누가? 소방청장은 해당 시 도지사에게 거기 이제 시장이 있으니까 그거 화재 경계지구로 지정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3항.
본부장이나 서장은 화재 경계 주간에 대상물의 위치, 구조, 설비 등에서 자, 소방 특별 주사를 해야 된다. 자, 누가요? 본부장이나 서장. 그 쉬운 얘기를 어디서? 소방서에서 소방 공무원이 나가서 검사를 하는 겁니다. 자, 4학년. 본부장이나 서장은 특별 주사 결과 화재 예방과 경계를 위해 필요한 인력들은 관계인에게 소방 용수 시설, 소화기구, 그 밖에 소방에 필요한 설비의 설치를 자, 명할 수 있다. 자, 누가? 소방 본부장이나 소방 서장이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화재 경계 주간의 관계에 대해서 소방에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소방 본부장이나 소방 서장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화재 예방 경계에 관한 자, 그런 부분을 여기다 축 나열해서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자, 6학년, 시 도지사는 화재 경계주 지정 현황, 그 다음에 특별조사 결과, 소방설비 설치 명령 현황, 소방교육의 현황 등이 포함된 화재 경계 주계서에 화재 예방 및 경계 필요한 자료를 매년 작성 관리를 해야 된다. 자, 누가요? 시 도지사가. 그러니까 지정권자가 지정을 하고 유지 관리해 줘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자, 이런 부분들. 자, 14번의 제14조 화재에 관한 위험 경보입니다. 본부장이나 서장은 자, 중요한 거죠. 기상법에 따른 이상 기상의 예보 또는 특보가 있을 때는 화재에 관한 경보를 발령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문자 가끔마다 오는 거 있죠? 문자, 폭염주의보라든가 아니면 건조주의보라든가 이런 것들도 자, 발생되는 문자들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15제15조 불을 사용하는 설비 등의 관리와 특수화물의 저장 취급. 자, 이것들은 이제 지방마다 같은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불, 특수화물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중앙에서 대통령이 자, 법으로 공부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러니까 어디에? 시행령에 있는 겁니다. 시행령.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 불길이 빠르게 번지는 고무, 면화, 석탄, 목탄 이런 것들 특수가연물이죠.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 기준은 어디에? 시행령에 있습니다. 대통령령에.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준화 보다 보면 별표라는 게 나오잖아요. 별표. 그러니까 별표가 등장한 것은 법에는 별표가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통 어디? 시행령 아니면 시행규칙에 자, 등장하는 건데 그중에서도 중요도가 높은 것들은 어디에 들어간다? 시행령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세부 설치 기준은 어디에? 시행규칙에 있는 거예요. 자, 16번 제16조 소방활동입니다. 소방청장, 본부장, 소방서장은 자,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소방대를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시켜서 화재 진압 인명구조 구급 등 소방에 필요한 활동을 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소방활동 지시권자는 누구예요? 청장, 본부장, 서장이 되겠습니다. 머리 끌다면 청부서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2항에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런 소방활동을 방해하면 안 된다. 자, 17번 제16조의 소방지원활동입니다. 청부서죠. 마찬가지로. 그럼 소방활동 말고 지원활동이 뭐냐. 산불 예방 진화, 자연재해, 집회 공연, 화재 재난 재해, 피해 복구 지원활동이요. 자, 그 다음에 행정안전부령 정하는 활동. 그래서 군, 경찰 등 유관계 실시하는 훈련 지원활동. 소방시설 오작동 신고에 따른 조치활동, 방송 제작 또는 촬영 관련 지원활동, 이런 것들이 소방지원활동에 들어가는 거고요. 자, 생활안전활동이 있습니다. 마찬가지 청부서죠. 자, 첫 번째, 붕괴, 고드름, 나무, 위험 구조물 등의 제거활동, 위해 동물, 대표적인 게 뭐 들깨, 멧돼지, 뭐 이런 것들이죠. 자, 벌 등의 포획 및 퇴치활동, 뱀도 마찬가지입니다. 게임, 고립 등에 따른 위험 제거 구출 활동, 단전 사고 시 비상전원 조명의 공급. 자, 그 밖에 방치하면 급박할 우려가 있는 위험물을 예방 위험 활동. 이런 것들이 생활 안전 활동이요. 그러니까 소방 활동, 소방 지원 활동,
생활 안전활동, 요거는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생활 안전활동을 방해하면 안 된다. 자, 19번입니다. 제16조의 4, 소방자동차의 보험 가입 등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화재 보험 가입, 운전자 보험이죠. 이런 소방자동차의 공무상 운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자, 그 운전자의 법률상 분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순 보험에 가입해야 된다. 누가? 시, 도지사가 하는 거죠. 자, 이항 국가는 보험 가입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자, 20번 제17조 보겠습니다. 자, 소방교육 훈련이에요. 자, 누구야? 청장, 본부장, 서장입니다. 청부서 이렇게 되겠죠. 소방대원이 필요한 교육 훈련을 실시해야 된다. 그 다음에 자 이런 이제 청부서는 다음에 해당한 사람에 대해서 소방안전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자 누구요? 어린이집, 유치원, 그 다음에 초, 중, 등 교육법에 따른 거. 그러니까 어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고등교육법은 이제 대학교부터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 초, 중, 고하고요. 유치원, 어린이집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1. 제17조의 소방안전교육사. 자, 이거는 뭐야? 소방안전을 갖다가 교육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을 갖다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초등학생, 유치원생, 중학생, 고등학생, 그 다음에 대학생, 일반 성인들. 자, 이 사람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방법이 서로 다 달라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전문적으로 이렇게 교육하는 사람을 소방안전교육사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시험은 누가 실시하냐?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거죠. 그래서 시험의 응시자격, 시험 방법, 시험 과목, 시험이면 그 밖에 교육사 시험에 필요한 사항. 그래서 각종 뭐 응시자격 같은 건 이제 규제잖아요. 이런 규제화나 이런 것들은 어디서 국무회의 통해서 구성되기 때문에 이거는 뭐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22. 17조의 3. 소방안전교육사의 결격사유요. 자, 첫 번째, 피성년 후견인. 그러니까, 뭐야, 성년이 되지 않아가지고 내가 이 사람을 돌봐야 되는 거예요. 누구예요? 미성년자죠? 그 다음에, 피한정 후견인. 요거는 뭐냐면은, 일시적으로 이성적인 판단이 못 되는 사람들. 그래서 사고라든가 갑자기 질병이 와가지고, 자, 마비가 와서 이성적인 판단이 안 되는 사람들 있죠? 자, 그렇다가 기적적으로 나중에 회복이 되면 이 사람들은 또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피한정 후견인이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자, 금고라는 것은 내가 내 몸이 갇혀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자,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자,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자, 집행이 끝나고 2년이 지난 사람은 응시자격을 갖는 건데, 2년이 안 되면은, 네, 응시자격이 없는 거죠. 자, 그래서 18년 만약에 3월이다. 자, 내가 이제 요 형을 갖다가 18년 3월에 선고받았어요. 그러면, 자, 넘어가서. 자, 20년 4월이면은, 자, 20년 4월이면은, 안전교육사 시험을 갖다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18년 3월에 형이 끝났어. 끝. 자, 그러면, 자, 2020년 4월부터는 응시자격이 되는 거죠. 끝났으니까. 근데 만약에 19년 4월이다 그러면 아직 뭐 2년이 안 됐으니까 자, 시험을 못 보는 거죠. 자, 3번.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자, 4번.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 그 다음은 결격사유입니다. 자, 23번. 17조의 4.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서 자, 1항, 소방청장은 부정해인 사람은 정지하거나 무효 처리할 수 있다. 자, 2항이요. 그 처분이 있는 사람부터 2년간 응시를 못한다. 2년간 응시하기 정지되는 거죠. 자, 24, 제17조 5, 소방안전교육사에 배치가 되겠습니다. 자, 어디? 소방청, 본부, 소방서, 그 밖에 대통령 정한 대상에 배치할 수 있다. 라셨으니까 자, 배치할 수 있다. 이랬으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무조건
배치하여야 된다 그러면 전부 다 배치를 해야 되는 거죠. 특징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배치 대상, 배치 기준, 급박히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되어 있습니다. 자, 25, 제18조의 소방신호. 자, 소방신호의 종류와 방법은 행정안전부령이니까 어디에? 시행규칙에 명시가 되어 있겠죠. 그죠? 자, 26의 제19조, 화재 등의 통제입니다. 자, 그럼 뭐야? 사고 현장을 발견한 사람은, 자, 누구든지 본부, 소방서, 행정기관에 지시 없이 알려야 된다. 자, 2항입니다. 다음 각호의 원해 해당된 지역 또는 장소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수를 하는 자는 시도의 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서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예요? 화재 경계지구잖아요. 그러면 화재 경계지구에 해당되면 자, 미리 얘기를 해야 소방차 출동을 안 하는데 자, 이랬을 때 이제 소방자동차를 출동을 시키게 되면 자,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자, 27, 제20조 관계인의 소방활동. 자, 관계인은요, 소방대가 도착할 때까지 경보를 울리거나 대피를 유도하는 방법 또는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않아도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 이거죠. 관계인이. 자, 어쨌든 간에 그 대상물에서 불이 나면은요, 관계인의 직접적인 간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어떻게 하고 안에 있는 사람을 피난시키고 자, 불을 끌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은 해야 된다는 거죠. 자, 28. 제21조 소방자동차의 우선통행 되겠습니다. 자, 1항이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모든 차와 사람은 소방자동차에 왕장사가 화재 진압 구조 구급활동을 통해서 위에서 출동을 할 때 자, 이를 방해하면 안 된다. 출동할 때입니다. 그러면 구조, 구급활동, 진압활동 다 마치고 돌아올 때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나갈 때가 문제입니다. 자, 2항이요. 화재 진압, 구조, 구급활동을 위해서 출동하거나 훈련을 위해 필요할 때는 사이렌을 사용할 수 있다. 자, 3항이요. 모든 차와 사람은 소방자동차가 화재 진압 및 구조, 구급활동 자, 그냥 줄여서 그냥 봐. 소방활동이라고 그래. 소방활동. 자, 이걸 위해서 출동하거나 훈련 위에 출동할 때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면 안 된다. 자, 신설된 거죠. 소방자동차의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 행위. 그 다음에 끼어들거나 소방자동차를 가로막는 행위. 자, 그 밖에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이런 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제21조는 이제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28조, 28, 제21조요. 소방자동차의 우선통행에서 4항. 제3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소방자동차의 우선통행에 관해서는 자, 뭐 따라간다? 도로교통법을 따라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요걸 뺀 나머지는 도로교통법 따라간다는 거. 자, 그거를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29번 제22조입니다. 소방대의 긴급통행. 자, 소방대는요, 긴급할 때는 통행에 쓰이지 않냐는 도로, 빈터, 무리로 통행할 수 있다. 그죠? 자, 외울 건 없죠? 자, 23조입니다. 소방활동구역의 설정. 자, 소방활동구역 설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여기는 소방대장이 있죠? 소방대장이 하는 겁니다. 화재 재난체 그 밖에 위급한 상황에서 발생한 현장에 소방활동구역을 정해서 자 대통령이 정한 사람에게는 구역에 출입한 것을 제한할 수 있다. 누가요? 소방대장이. 자, 2항 경찰 공무원은 1항에 따른 소방활동구역이 있지 아니하거나 소방대장의 요청이 있을 때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할 수가 있다. 자, 제24조입니다. 소방활동 종사명령. 자, 본부장, 서장, 대장이. 그러면 소방활동구역 설정은 누가 하고요? 소방대장이 하고요. 그 다음에 종사명령은 부서대가 하는 겁니다. 본부장, 서장, 대장이니까. 부서대. 자, 필요할 때는
사는 사람 또는 선장에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을 구출한 일들은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소방활동에 필요한 보호장구를 지급하는 등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소방활동 종사명령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이왕 소방활동에 종사한 사람은 시 도시로부터 소방활동의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여기에 해당된 사람은요, 자, 지급받지 못한다. 자, 첫 번째, 화재, 재난재해, 그 밖에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그 관계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계인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그런 문제로 화재가 발생이 된 거기 때문에 관계인은 비용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고의 또는 과실로 화재 또는 구조, 구급활동이 필요한 상황을 발생시킨 사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자, 왜? 내가 고의로 불을 질렀어요. 방화를 냈어요. 자, 그때는 비용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죠. 자, 세 번째, 화재 또는 구조, 구급 현장에서 물건을 가져간 사람, 도둑놈이죠. 자, 이 관계는 이제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5조 강제처분 등. 자, 강제처분은 뭐예요? 소방활동을 하다 위해서 부득이하게 이걸 치워야 될 때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차량이라든가 토지라든가 이런 것들. 자, 그렇다면 뭐예요? 강제로 내가 처분할 수 있다는 거죠. 주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자, 그럼 이제 강제처분이니까 부서됩니다. 현장에 들어가는 거. 자, 부서되는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필요할 때는 화재가 발생하거나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대상물 또는 토지를 일시적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그 사용의 제한 또는 소방할 때 필요한 처분을 할 수가 있다. 자, 누가요? 부서대 가는 겁니다. 자, 제2항. 자, 부서대. 자, 대상물과 토지에 대해서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거는 뭐야?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자, 그런 특성이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사망. 소방활동을 위해서 긴급하게 출동할 때는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한 차량 및 물건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지금 구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요 관계를 좀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제26조 피난 명령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소방활동구역 설정을 했죠? 그럼 안에 있는 사람한테 피난하게끔 유도해야 되는데, 자, 여기 있는 사람이 나가지 않을 때는, 자, 부서대 중에 한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있다? 강제 피난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구역 밖으로 피난한 곳을 명할 수 있다. 자, 제27조입니다. 위험시설 등에 대한 긴급조치, 부서대죠? 소방활동을 위해서 필요할 때는 댐, 저수지, 수영장의 물을 사용하거나 수도의 개폐장치 등을 조작할 수 있다. 자, 또요 2항에서는 가스, 전기, 유류 등의 시설에 대해서 공급 차단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자, 누가요? 부서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제처분, 피난명령, 소방활동 종사명령, 위험시설 등의 긴급조치 다 부서대가 하는 역할입니다. 자, 제28조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의 사용금지 등에서 비상소화장치도 최근에 생긴 그 개념이죠. 자, 보겠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를 사용한 행위. 자, 2항 2호요. 정당한 사유 없이 손상 파괴 철거 또는 그 밖의 공구로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 효용을 해치는 행위. 자, 3호. 소방용수설 또는 비상소화장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한 행위. 자, 이런 행위를 따다가 자, 적발이 되면 이에 따른 이제 벌칙이 주어지게 되겠죠. 그죠? 자, 제29호, 29조. 화재 원인 및 피해 조사. 자, 화재 원인 피해 조사는 네, 뭐예요? 이제 화재가 진압이 됐거나 끝났으니까 자, 청부서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서대가 하는 역할은 끝난 거예요. 자, 부서대는 뭐 하는 거야? 소방 활동에 관한 거 하는 거고요. 자, 그에 따라 행정적인 것은 청부서가 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장이 빠지고 누구 들어가? 소방청장이 들어가는 거예요. 제30조 출입조사입니다. 청부서는
화재 조사를 하기 위해서 자 B라면 관계인에게 보고 또는 자료치를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하여금 자 현장에 출입해서 원인과 피해 상황을 조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제2항 관계 공무원은 화재 조사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면 안 된다. 자 비밀 엄수의 의미가 있죠. 자 제41조입니다. 안전원의 업무. 요게 옛날에는 한국소방안전협회였어요. 그랬다가 한국소방안전원으로 바뀐 겁니다.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 및 조사, 연구할 수 있다. 안전관리에 관한 각종 관념을 발견할 수 있다. 안전관리 의식 고취를 위한 대국민 홍보. 소방 업무에 관해서 행정기관이 위탁한 업무. 소방 안전에 관한 국제협력. 자, 그리고 회원에 대한 기술 지원 등 정관을 정한 사항.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그것도 외울 건 없고요. 대략적으로 한 번만 읽어보시면 충분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제50조 벌칙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거. 기본법에서. 근데 내용 왔다 보면은 뭐예요? 자, 고의로 강제로 못하게 하는 것들이에요. 어떤 거냐면 위력을 써서 출동한 소방대 화재 진압 구인명 구조 구급 활동 즉 소방 활동을 방해를 했다. 자, 두 번째요. 출입항을 방해했다. 세 번째 뭡니까? 마찬가지 협박해서 못 들어가게 했다. 자, 네 번째 장비 때려 부쉈다. 자, 그런 것들이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고의로 소방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할 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겁니다. 자, 2호요. 소방 자동차의 출동을 방해한 사람. 자, 고의로. 자, 3호. 사람을 구출하는 일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않도록 하는 일을 방해한 사람. 자, 4호요.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 용수설 또는 비상 소화 장치를 사용하거나 효용을 해치거나 자, 정당한 사용을 방해한 사람은 5년에 3천만 원에 처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제51조 벌칙입니다. 자, 여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데 강제 처분이거든요. 25조 1항은. 그러니까 자, 부서대는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이 번지는 걸 막기 위하여 자, 필요할 때는 화재가 발생하거나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대상물 토지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 제한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자, 이랬는데 요거 갖다가 자, 못하게 할 때는 자, 3년에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거고요. 자, 제52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제25조 제2항 제3항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25조 제2항은 요거고 3항은 요겁니다. 자. 이건 뭐야?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이 번지는 막기 위해 긴급진정들은 소방대상물 또는 토지의 대상물과 토지에 대해서 처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방해가 되는 주차, 정시차량, 물건, 제거하거나 이동할 수 있다. 이거를 방해할 때는 300만 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제2호 30조 제3항을 위반해서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화재 조사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다음 공무원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300만 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어요. 자, 제53조 2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자, 1호에 보면은 정당한 사유 없이 12조 제1항 각 호의 언어에 따른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방해한 자. 자, 2호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를 거부 방해 기피한 자. 200만 원의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제54조 100만 원 이하의 벌금. 화재 경계 주간에 소방 특별 조사를 거부 방해 기피했다. 100만 원 이하의 벌금.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 생활 안전 활동을 방해했다. 마찬가지죠. 소방대가 현장에 출동할 때까지 사람 구출 조치 불을 끄거나 불이 원치사가는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 누가 관계인 얘기하는 겁니다. 자, 100만 원 벌금. 피난명령, 강제 피난명령을 했는데 자, 나가지 않았다 그러면 100만 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거죠. 자, 4호 정당한 사유 없이 물의 사용이나 수도의 개폐 장치 사용 또는 조작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방해한 사람 마찬가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27조 제1항 제2항에 관련된 거는 여기다 지금 정리를 해놨어요. 댐, 저수지, 수영장의 물을 사용하거나 수대의 개폐 장치를 조작할 수 있고 가스, 전기, 유류 등의 시설에서 공급을 차단할 수 있는데 요거를 갖다가 뭐 할 때는 자 방해했을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거죠. 자,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56조. 네, 이 과태료 관련된 부분도 중요하죠. 소방시설, 소화기구, 설비, 설치명 위반했다. 자, 2호. 특수화물의 저장 취급 기준을 위반했다. 자, 3호요. 화재 또는 구조 구입 필요한 사항을 거짓으로 알렸다. 이제 장난전화한 거죠.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소방활동구역을 출입을 했다. 200만 원의 과태료. 그 다음에 명령을 위반해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했다. 자, 이러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는 거죠. 자, 제2항 관할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이 자, 과태료를 부과 징수할 수 있다. 자, 제57조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자, 제1항 신고를 하지 않아서 뭐야? 화재 경계지구 안에서 소독 작업 등 오인할 만한 그런 부분에서 자, 소방차를 출동을 시키게 되면은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소방차가 출동할 때는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서장이 부과 징수를 한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일반 200만 원의 과태료는 뭐야? 시도지사, 본부장, 서장이고요. 그 다음에 소방차를 출동시키기 때문에 본부장이나 서장이 부과 징수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거 잘 알아두셔야 돼. 자, 그 다음에 19조 제2항은 이렇게 화재 경계지구를 나타낸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가볍게 볼 텐데요. 자, 여기서는요, 몇 문제만 선별해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가장 중요한 것은 내용 위주로 여러분들이 많이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자, 문제 위주로 공부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재에 있는 문제는 간단간단한 위주로 앞에 있는 개념을 파악할 정도의 문제, 그런 걸로 많이 수익이 됐기 때문에 전체 맥락을 갖다 이해하는 문제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최근의 유형은 전체 맥락을 이해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내용 위주로 공부하시고 자, 문제는 가볍게 이렇게 풀어보시는 쪽으로 자, 공부방향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법규는. 자, 1번입니다. 소방기본법의 목적을 옳지 않은 거. 화재를 예방경계에 진압하고 그 다음에 생명신체 재산보호하고요. 공의 안녕 질서유지에 이바지하고 공의 증진을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되겠죠. 그러니까 사회정의 구현 3번이 되겠습니다. 해당 없는 거. 자, 9번. 소방박물관과 체험관의 설립 및 운영관자로 오는 것은 뭐냐 이렇게 말하세요. 자, 박물관은 이제 청장이고요. 체험관은 시도지사죠. 그 다음에 관련 법규 근거는 자, 이거는 뭐로 정한다? 행정안전부로 정한다. 자, 이거는 뭐로 정한다?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자, 그래서 해당되는 답은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설립과 운영, 관련 법규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시면 되고요. 자, 10번. 다음 가란의 번에 알맞은 용어가 옳게 연결된 건 뭐냐? 자, 누구냐? 소방청장은 화재 재난 재해 밖에 위급한 상황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소방 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을 자, 몇 년마다, 5년마다 수립, 시행해야 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한다. 그래서 소방청장과 5년 2번이 되겠네요. 자, 16번입니다. 소방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화재, 재난, 재반, 그 밖에 구조구입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특별히 국가적 차원에서 소방활동을 수행할 필요가 인정될 때는 소방력을 동원할 것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죠. 자, 그럼 이거 누굽니까? 바로 소방청장이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19번입니다. 소방본부장이나 서장은 우연물 또는 물건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날부터 자, 며칠 동안 14일 동안 자, 게시판에 사실을 공고를 하고요. 자, 그래도 나타나자면요. 그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또 보관을 해요. 자, 그래도 나타나자면 어떻게 됩니까? 자, 얘를
폐기시키거나 자, 매각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24번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에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때 소방대를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시켜 화재 진압과 인명구조 구급 등 소방이 필요한 활동을 하게 되는 사람에 해당되지 않는 거 청부서니까 시도지사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6형 특정 지역 또는 장소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 소독을 하는 자는 시도의 조례를 정한 바에 따라서 관할 본부장 또는 서장에게 신고해야 된다. 이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 것은 뭐냐 이렇게 모았어요. 시장, 우연물, 소격 제품, 고층 말고 자 목조 건축물이 밀집된 거, 공장, 창고, 밀집 지역 이런 데죠. 자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신고되는 지역 또는 장소가 여기 돼 있는 거죠. 자 30번. 소방활동에 종사하기 위해 시, 도지사부터 소방활동의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자, 1번, 요 절도범위니까 안 되고, 자, 2번이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서 화재 또는 구조가 필요한 상황을 안 되고, 3번,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의 상황이 발생한 게 관계일 안 되고, 자, 4번에, 구급활동 안자, 그죠? 여기는 자,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겠네. 그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30번. 한국소방안전원의 업무와 거리가 먼 것은 뭐냐? 이렇게 자, 물어봤어요. 자, 3번은 화재보험가입에 관한 건데, 이거는 한국화재보험협회가 따로 있습니다. 자, 거기에 업무입니다. 그래서 3번이고요. 나머지는 맞아요. 자, 이렇게 이제 한국소방안전의 업무다. 소방기사와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 조사, 연구, 간행물 발간, 홍보, 그 다음에 행정기관이 위탁한 업무, 자 그리고 정관을 정한 사항, 소방안전에 관한 국제협력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죠. 38번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설 또는 비상자동사항체를 사용하거나 소방용수설 또는 비상자동사항체 효용을 해치거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한 사람은 어떻게 되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거죠. 자 따라 답이 몇 번?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요게 5년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쭉 정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데, 뭐 1호는 쉬워요. 자, 위력을 써가지고 소방활동을 못하게 한 거니까 되고, 근데 2항은 자동차 출동을 방해했고, 3항은 이제 구조, 구출, 확산이 나도록 하는 걸 일부러 방해했고, 4번은 소방용수설들은 비상자동사항체를 쓰지 못하게나 효용을 해치거나, 또는 쓰지 못하도록 막았으니까. 자, 그런 것들이 해당이 다 되는 거죠. 자, 따라서, 정당한 사용을 방해한 사람. 자, 여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가 있다.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기본법을 알아봤고요. 그러니까 기본법은 이제 중요한 것들이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시는 게 좀 중요하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벌칙에 관련된 것들은 출제가 많이 되는 부분이니까 자, 그 관계를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앞에서 나왔던 내용 차근차근 이렇게 정리하시면서 보시면 자, 기본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우리가 자, 높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요. 이제 다음 시간에 뭐가 나오면 기본법 시행령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